19번째 글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 빛나고 있었다. 내올리도프는 군데군데 드러난 얼어붙은 길을 따라 여인숙으로 돌아와 어둑한 창문을 두들겼다. 그러자 어깨가 떡 부러진 고용인이 맨발로 나와 문을 열어주고 그를 현관방으로 들였다. 현관방 오른쪽으로 굴뚝 없는 뒤처에서 잠든 상마차 마부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쪽의 문 밖 앞마당에서는 많은 말들이 귀리를 씹는 소리가 들렸다. 왼쪽에는 깨끗한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깨끗한 방에서 쑥 향기와 땀내가 풍겼고 가리개 너머에서 마치 콧물을 훌쩍이듯 누군가의 튼튼한 폐가 내는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이콘 앞에는 붉은 유리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옷을 벗고 방수포를 씌운 소파에 모포를 깔고 자신의 휴대용 가죽 베개를 베고 누워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곱씹었다. 오늘 본것중 용변통에서 흘러나오는 똥물 위에 누워 한 죄수의 다리를 베고 잠든 어린 사내 아이가 가장 끔찍하게 느껴졌다. 오늘 저녁 시몬송과 카츄샤와 나눈 대화는 예상 밖의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는 이 일에 생각을 모을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막연해서 그는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답답한 공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악취를 풍기는 나무통에서 새어나오는 오물 위를 뒹굴던 그 불행한 사람들. 특히 징역수의 다리를 베고 자던 순수한 얼굴의 그 사내 아이가 그만큼 더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에서 어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괴롭히며 온갖 종류의 타락과 비인간적인 모욕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어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 때문에 타락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석달 동안 끊임없이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네올리도프도 이를 실감했다. 그는 지난 석달 동안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내가 미치광이인가?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자들이 미치광이인가? 하지만 네올리도프에게 놀라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너무도 흔들림 없이 확신해서 이들을 모두 미치광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자신을 미치광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사고가 선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난 석달 동안 본 것은 네올리도프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인상을 남겼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던 모든 이들 중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경질적이고 성마르고 쉽게 흥분하고 우수하고 강인한 그러나 다른 이들보다는 덜 교활하고 덜 신중한 사람들이 법원과 행정기관을 통해 선별됐다. 자유인으로 남은 이들보다 결코 죄가 더 많다거나 사회에 더 위험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옥과 숙박소와 징역장에 갇혀 그곳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자연과 가족의 유용한 노동, 즉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무위와 물질적인 보장 속에서 지냈다.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런 시설에서 쇠사슬, 삭발, 치욕적인 옷등 온갖 불필요한 굴욕을 당했다. 즉, 세간의 평판에 대한 염려, 수치에 대한 자각,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의식 등 연약한 인간들을 착실한 생활로 이끄는 원동력을 빼앗겼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일사병, 익사, 화재 같은 특별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감금시설에 늘 출현하기 마련인 전염병, 극도의 피로, 구타 등으로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받았다. 그래서 가장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조차 자기 보호 본능에서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끔찍한 행동을 스스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상황에 늘 놓였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생활을 통해 극도로 타락한 남봉꾼, 살인자, 악당과 별수 없이 엮였고 그 타락한 인간들은 혐오가 반죽에 영향을 미치듯 이제까지 사용된 방법으로는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할 나위 없이 설득력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령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에 대한 학대, 구타, 매질, 채찍질, 탈출범을 산채로든 죽은 채로든 끌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 남편과 아내를 강제로 떼어놓고
타인의 아내와 타인의 남편을 한데 모아 같이 생활하게 하는 관행, 총살과 교수형 등 그들에 대한 온갖 비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주입되었다. 온갖 종류의 폭력, 잔인함, 만행은 금지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에 유리할 경우 허용되기도 하며 부자유와 궁핍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쉽사리 허락된다는 생각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어떤 조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궁극으로 농축된 타락과 악덕을 생산하여 그것을 모든 국민들 사이에 최대한 광범위하게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고안한 제도 같았다. 마치 가장 확실한 최상의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인간을 타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제시된 것 같잖아. 네올리도프는 감옥과 숙박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숙고하면서 생각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타락의 궁극에 이르렀고, 완전히 타락하면 감옥에서 습득한 타락을 모든 국민들에게 퍼뜨리도록 자유로이 풀려났다. 튜멘, 예카체린부르크, 톰스크 등의 감옥과 숙박소에서 네올리도프는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듯 보이는 이 목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되는지 보았다. 러시아 공동체와 농민과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요구를 따르던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저버리고 감옥에서 성행하는 새로운 개념을 습득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인격에 대한 모욕과 폭력, 심지어 그에 대한 온갖 파괴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감옥에서 생활한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로 판단해 볼때 교회와 윤리교사가 설파하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민을 말하는 모든 도덕 법칙이 실제 생활에서는 폐기됐으며 따라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온 존재로 깨달았다. 네올리도프는 자신이 아는 모든 죄수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페드로프도, 마카르도, 심지어 간이 숙박소를 전전하며 두 달을 함께 보내는 동안 부도덕한 생각으로 네올리도프에게 충격을 주던 다라스도 마찬가지였다. 도중에 네올리도프는 타이가로 도망치는 불황자들이 종종 동료들에게 같이 달아나자고 부추긴 후 나중에 그들을 죽여 그 인육을 먹으며 버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그 일로 고발당해 죄를 실토하는 그는 그 일로 고발당해 죄를 실토하는 살아있는 인간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인육을 먹는 사건이 드물지 않으며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악덕을 특별히 장려하는 분위기에서는 러시아인을 이런 불황자처럼 되도록 몰아넣을 수 있다. 이 불황자들은 니체의 최신 학설보다 앞서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도 금지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 가르침을 처음에는 죄수들 사이에, 그 다음에는 모든 국민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다. 현재 행해지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유일한 근거는 책에 적혔듯이 예방, 위협, 교정, 법에 의한 보복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예방 대신 범죄의 유포가 있었다. 위협 대신 범죄자들에 대한 격려가 있었다. 많은 범죄자가 불황자처럼 자발적으로 감옥을 향했다. 교정 대신 모든 악덕의 체계적인 감염이 있었다. 보복에 대한 갈망은 정부의 형벌로 인해 약화되기는커녕 그런 갈망이 없었던 민중 속에서 점점 크게 자랐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을 하는 걸까? 네올리도프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일이 우연히 오해 때문에 어쩌다 한번 행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줄기차게 행해졌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엔 코를 베거나 귀를 자른 뒤 낙인을 찍어 세막대에 묶었는데 이제는 수갑을 채워 전기선이나 전기기관차로 실어 나른다는 점뿐이었다.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 모든 일들이 구금과 유형을 위한 시설의 설비가 불완전해서 일어났으며 신식 감옥을 지으면 다 바로잡을 수 있다는 관리들의 주장에 네올리도프는 만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를 격분하게 만든 일들이 구금 장소의 설비가 더 우수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전기 배열을 갖춘 계량 감옥과 타르드가 추천한 전기식 사형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계량된 폭력은 한층 더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무엇보다 네올리도프를 기강하게 만든 점은 이런 것이었다. 민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에서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법원과 내각의 여러 주무부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자신들과 똑같은 관리들이 똑같은 동기를 품고 써낸 책들을 찾아보며 그들이 만든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의 행위를 이런저런 조항으로 몰아간 후 이런 조항들에 의거해 사람들을 어딘가에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한 곳으로 보내버렸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잔혹하고 난폭한 소장과 간수와 호송병들의 완전한 권력 아래 놓였고 수백만 명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멸하고 있었다. 감옥과 숙박소를 좀더 가까이에서 알게 된 네올리도프는 음주, 도박, 잔혹 행위 등 죄수들 사이에 퍼지는 모든 악덕과 죄수들이 저지르는 모든 무시무시한 범죄, 심지어 식인조차 우연이라든지 타락이나 범죄형이나 추악한 심성, 괄호 열고 아둔한 학자들이 정부의 편성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괄호 닫습니다. 추악한 심성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망상의 필연적 결과임을 알게 됐다. 네올리도프는 식인이 타이가가 아니라 주무부와 위원회에서 시작돼 타이가에서 종결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그의 매형에게 아니 사무관부터 대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조계 사람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민중의 정의나 행복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타락과 고통을 일으킨 모든 것을 행하는 대가로 받는 돈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그저 망상 때문에 일어났을까? 단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는 대가로 이 모든 관리들에게 봉급을 보장하고 상여금까지 주도록 할 수는 없을까?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상념에 잠겨 있는 동안 어느새 수탉들이 두 번째로 울었다. 그는 몸을 뒤척일 때마다 분수처럼 튀어오르는 벼룩에 아랑곳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20번째 글입니다. 네올리도프가 잠에서 깼을 때 상마차 마부들은 이미 한참 전에 떠나고 없었다. 차를 다 마신 여주인이 땀에 젖은 살찐 목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찾아와 숙박소 병사가 쪽지를 가져왔다고 알렸다. 마리아 파블로바나가 보낸 쪽지였다. 그녀는 크릴초프의 발작이 그들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썼다. 우리는 그를 이곳에 두고 그와 함께 머물다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가려 해요. 하지만 두려울 뿐이에요. 혹시 다음 도시에서 그를 두고 갈수 있게 되면 우리 중 누군가가 남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그러기 위해 내가 그와 결혼해야 한다면 물론 기꺼이 하겠어요. 네올리도프는 말을 준비해 오라며 젊은이를 역참에 보내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미처 두 잔째 차를 다 마시기 전에 말세 마리가 끄는 첼레가가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포장도로처럼 딱딱하게 은 진흙길을 따라 바퀴를 덜컹거리며 현관 입구로 다가왔다. 목이 피둥피둥한 여주인과 셈을 마친 후 네올리도프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첼레가 안의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의자에 자리를 잡고는 죄수를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빨리 가도록 지시했다. 목장 입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실제로 그는 자루와 병자들을 실은 첼레가들을 따라잡았다. 바퀴들에 눌려 이제 막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얼어붙은 진흙길을 따라 첼레가들이 덜컹거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술을 마신 게 분명한 병사들은 유쾌하게 짓거리며 행렬의 뒤쪽과 길 양옆에서 걸었다. 텔레가가 많았다. 앞쪽 텔레가들에는 쇠약한 형사범들이 6명씩 비좁게 앉았고 뒤쪽의 세대에는 정치범들이 3명씩 앉았다. 뒤에 가는 한 텔레가에는 노보도브로프와 그라페츠와 콘드라치예프가 다른 텔레가에는 란체바와 나바토프 그리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양보한 자리에 탄 류마티즘을 앓는 쇠약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또 다른 첼레가에는 크릴초프가 근초 위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그 옆의 마부 자리에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앉아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크릴초프 가까이에 마차를 멈추 세우고 그에게 걸어갔다. 술 취한 호송병이 한 손을 내저었지만 네올리도프는 눈길도 주지 않고 첼레가로 다가가 횡목을 잡고서 나란히 걸었다. 모피 외투와 양가죽 모자로 몸을 감싸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크릴초프는 더 야위고 창백해 보였다. 아름다운 눈동자가 유난히 크게 빛나는 듯했다. 그는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힘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네올리도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건강을 묻는 말에 그저 눈을 감고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덜컹거리는 첼레카를 견디는 데 소진되고 있는 것 같았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네올리도 프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하며 그릴 조프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안을 표현하고는 곧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장교가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녀는 요란한 바퀴 소리에 말이 묻히지 않도록 네올리도프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부조킨의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그가 딸라이를 데려가고 있죠. 카차와 시몬손, 그리고 저 대신에 페로치카가 그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릴초프가 마리아 파블로브나를 가리키며 알아듣기 힘들게 무슨 말을 하고는 기침을 참으려는지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다. 네올리도프는 그 말을 듣기 위해 고개를 가까이 댔다. 그러자 그릴초프가 손수건 밖으로 입을 내밀고 소곤거렸다. 이제 훨씬 낫군요. 감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네올리도프는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삼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여기 삼체 문제는 세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과 움직임을 다루는 고전역학 문제라고 하네요. 지구 주위를 돌면서 태양의 작용으로 교란되는 달의 운동이나 태양 주위를 돌면서 다른 행성의 작용으로 교란되는 행성의 운동을 예로 들수 있답니다. 예. 그런데 삼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릴초프가 또 속삭이더니 괴로운 듯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복잡한 문제죠? 네올리도프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그것은 세 개의 물체, 즉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를 정의하는 유명한 수학 문제인데, 그릴초프가 농담 삼아 네올리도프와 카츠사와 시몬손의 관계를 그 문제에 빗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릴초프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자신의 농담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쪽지를 받았죠?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물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는 그릴초프의 얼굴에 떠오른 불만스러운 빛을 눈치채고 자기 첼레가로 가서 푹 꺼진 의자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덜컹덜컹 그의 몸을 뒤흔드는 첼레가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일 베르스타가량 길게 늘어선 죄수무리 발로 열고 회색 할라트와 짧은 털외 두 차림에 족쇄를 달고 두 명씩 수갑으로 연결된 발로 닫고 그 죄수무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네올리도프는 길 반대편에서 카츠샤의 파란색 머리수건과 베라 예프레모브나의 검은 외투, 시몬손의 재킷과 털모자와 하얗고 긴 털양말에 샌들처럼 묶은 가죽끈을 알아보았다. 그는 여자들과 나란히 걸어가며 무언가 열렬하게 말하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를 알아본 여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시몬손은 엄숙하게 모자를 살짝 들었다. 네올리도프는 아무 할 말이 없어 마차를 세우지 않고 그들을 앞질러 갔다. 다시 평탄한 길이 나오자 마부는 한층 더 빨리 마차를 몰았다. 하지만 길 양편에 뻗은 짐마차 대위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벗어나야 했다. 온통 깊은 바퀴 자국이 난 길은 어둑한 침엽스림 사이로 뻗어 있었다. 양쪽에 아직 잎이 떨어지지 않은 자작나무들과 낙엽송들이 모래빛 같은 밝은 노란색으로 침엽스림을 알록달록 물들였다. 이전 역참과 다음 역참의 중간 지점에 숲이 끝나고 양옆으로 들판이 펼쳐지더니 수도원의 금빛 십자가와 돔 지붕이 나타났다. 날씨는 맑게 개고 구름은 흩어지고 해가 수비로 높이 떠올랐다. 젖은 잎사귀도 물렁둥이도 돔 지붕도 교회 십자가도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오른편으로 푸르스름한 회색을 띤먼 곳에 산들의 희뿌연 윤곽이 보였다. 마차가 교회의 큰 마을에 들어섰다. 그리는 러시아인들이며 이상한 모자와 할라트 차림의 외국인들로 가득 붐볐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판과 여인숙과 술집과 집마차 주위에서 바글거리며 떠들어댔다. 도시가 가까워진 것이 느껴졌다. 마부가 오른쪽 견마에 채찍질을 하고 고삐를 당기면서 고삐가 오른쪽에 오도록 마부석에서 비스듬히 고치 앉더니 우쭐대듯 대로를 달려 속도를 억제하지 않고 연락선이 운행하는 강으로 질주했다. 건너편에서 출발한 연락선은 물살이 빠른 강 한가운데까지 왔다.
이쪽에는 20대 가량의 진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한참 올라간 배가 급류를 타고 곧 나루에 도착했다. 짧은 트레트에 허벅지까지 닿는 긴 부츠를 신은 키가 크고 어깨가 떡부러진 근육질의 과묵한 사공들이 민첩하고 능숙하게 밧줄을 던져 말뚝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빗장을 풀어 연락선에 실린 진마차들을 강기슬그로 내보낸 후 대기 중이던 진마차들을 태우며 물 때문에 주춤거리는 말들과 진마차들을 연락선에 촘촘히 정렬시키기 시작했다. 물살이 빠른 넓은 강물이 배전을 철썩철썩 때리며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배가 꽉 차고 말들을 분리한 네올리도프의 첼레가가 사방에서 진마차에 밀리며 배의 가장자리에 잡았을 때였다. 사공들이 빗장을 지르더니 승선하지 못한 사람들의 간청에 아랑곳없이 밧줄을 풀고 출발했다. 배 위는 조용했고 판자를 울리는 사공들의 발소리와 말들의 말발굽 소리만 들렸다. 아, 21번째 글입니다. 네올리도프는 물살이 빠른 넓은 강을 바라보며 배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두 가지 영상이 서로 번갈아가며 머릿속에 떠올랐다. 분도 속에서 죽어가는 크릴초퍼의 머리가 진마차의 털컹거림 때문에 흔들리던 모습. 그리고 카츄샤가 시몬송과 함께 길 가장자리를 따라 활기차게 걷던 모습이었다. 한 가지 인상, 즉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크릴초퍼의 모습은 쓰라리면서도 서글펐다. 한편 또 다른 인상, 즉 시몬송 같은 남자의 사랑을 얻은 데다 이제 확고하고 올바른 선의 길에 들어선 카츄샤의 활발한 모습에는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네올리도프는 역시 가슴이 쓰라렸고 그 괴로움을 털쳐낼 수 없었다. 도시에서 오트니츠키 교회의 크다란 종이 낮고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와 그 금속성 여음이 물을 건너 들려왔다. 네올리도프 옆에서 마부와 다른 모든 진마차꾼들이 잇따라 모자를 벗고 성호를 껐다. 난간에 가장 가까이 선키 작고 머리털이 덥수룩한 노인. 네올리도프는 처음에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 노인은 성호를 걷지 않고 고개를 들어 네올리도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노인은 누득누득 끼운 코트와 나사로 지은 바지를 입었고 여기저기 끼운 허벅지 길이의 달아 헤진 부츠를 신었다.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머리에는 높다란 낡은 털모자를 썼다. 노인장은 왜 기도를 안 하시오? 네올리도프의 마부가 모자를 벗었다가 고쳐서 말했다. 세례를 받지 않았소? 예,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이 장면에서 네올리도프를 제외하고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노인에게 허물없는 관계나 이웃 사람들을 대할 때 쓰이는 호칭인 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노인 역시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네올리도프에게까지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 머리털이 덥수룩한 노인이 공격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한음절 한음절 또박또박 빠르게 말했다. 누구한테? 당연히 하나님이지. 마부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줄 테냐? 그 하나님이라는 작자 말이다. 노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너무도 진지하고 결연해 보여서 마부는 벅찬 상대를 만났다고 느껴 다소 황당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던 군중 앞에서 말문이 막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재빨리 대꾸했다. 어디 있냐고? 물론 하늘에 계시지. 이놈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냐? 내가 가봤든 안 가봤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디에도 누구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자가 스스로를 나타낸 거지. 노인이 음악에 얼굴을 찌푸린 채 똑같이 빠른 말투로 말했다. 노인장은 이교도인가 보네. 구멍 숭배자야. 구멍에다 빌겠군. 마부가 채찍 손잡이를 허리띠에 찔러넣고 견마의 엉덩이 띠를 바로잡아주면서 말했다.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무슨 종교를 믿소? 배 가장자리에 진마차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물었다. 종교 따윈 안 믿어. 그래서 난 자신 외에 아무도 믿지 않지. 똑같이 빠르게 단호하게 노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믿습니까? 네올리도프가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 노인이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어째서 온갖 종교가 있을까요?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자기를 안 믿고 남을 믿으니까 온갖 종교가 있지. 나도 예전엔 남을 믿고 타이가에 들어간 것처럼 방황하기도 했수다. 너무 헤매서 빠져나올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
구교도, 신교도, 토요 안식교도, 홀리스트 교도, 사제파 교도, 무사제파 교도, 오스트리아파 교도, 몰목한 교도, 스콥지 교도, 어느 종교든 자기네만 찬양한다. 그래서 다들 눈을 못 뜬 짐승 새끼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기어다니지. 종교는 많지만 영혼은 하나요.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그리고 저 사람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영혼을 믿으라는 거야. 그럼 모두가 결합될 수 있어. 저마다 자신을 믿으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으면 하는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럼 당신은 오래전부터 그런 신조를 따랐습니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나 말이요? 오래됐지. 벌써 23년째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것처럼 나도 박해받고 있다오. 붙잡혀 법정에도 서고 사제며 성경학자며 바리새인 앞에 끌려가기도 했지. 정신병원에도 갇혔고. 하지만 저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자유로우니까. 저들이 이름이 뭔가 하고 묻더이다. 내가 어떤 이름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하지만 난 어떤 이름도 사용하지 않는다오. 모든 것과 인연을 끊어서 나에겐 이름도 거처도 조국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난 그냥 나일 뿐이라오. 이름이 뭐냐고? 인간이지. 그럼 몇 살이오? 난 말해수다. 난 나이를 세지 않는다. 난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셀 수도 없다. 부모는 누군가? 난 또 말하지. 나에겐 부모가 없다. 오직 하나님과 돼지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돼지가 어머니다. 짜르를 인정하는가? 왜 인정하지 않겠나? 그는 그 자신의 짜르고 난 나 자신의 짜르인데. 휴, 너와 같은 놈은 무슨 이야기, 너와 같은 놈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난 이렇게 말하지. 나도 당신에게 나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그런 식으로 저들은 날 괴롭힌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구걸을 한다오. 배가 강가에 접근하는 것을 알아채자 노인은 말을 맺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을 의기양양하게 둘러보았다. 일락선이 강가에 닿았다. 네올리도프는 지갑을 꺼내 노인에게 돈을 내밀었다. 노인은 거절했다. 그건 받지 않겠소. 빵만 받으리다. 그가 말했다. 일은 미안합니다. 미안해 할 것 없소. 날 모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욕을 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을 끝낸 노인은 내려놓았던 배낭을 한쪽 어깨에 둘러맸다. 그러는 동안 첼레가들이 배에서 굴러나가고 말들이 첼레가에 연결됐다. 나아리는 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네요. 네올리도프가 힘센 사공들에게 팁을 주고 첼레가에 오르자 마부가 말했다.